씨, 꺼닛을 받아왔어요. 그래? 막 향기가 나요. 아이, 곱게도 짰네. 이젠 다 짰는데 어서 분단장 하세요. 어서 꽃단지 부어라. 네. 향단아. 네? 방앗간에 똑가루 볼 거 갖다 맡겨라. 네. 다 짰나? 네. 이만하면 되겠는지. 잘 짰구나. 넌 어서 단원놀이 나갈 차비나 해라. 네. 형님 계세요? 아, 마침 오시는만요. 어. 아니, 벌써 다 짰나요? 난 부탁은 했어도 웬걸 하면서 들렸는데. 너무 급하게 짜서 마음에 드시겠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곱게 짰네. 이러니 내가 춘향이한테 부탁을 했댔지. 얘가 이걸 짜느라고 어젯밤도 세웠다네. 그래요, 수고했구나. 이 신세를 어떻게 다 갚을까?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우리가 늘 소분 내 신세만 지는데요. 무슨. 그럼 말씀하시다 가세요. 어. 우리 소분이가 저 안 하겠다. 아니 어쩌면 일솜씨가 이렇게 알뜰할까. 여자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자면 글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고. 반우질 무명 나이 같은 것도 다 알아두어야 되겠게 배워주었더니. 되려 그제가니 고생거리도 됐구만. 애미를 잘못 만나서. 아버지란 말은 해보지도 못하고 자라온 애가.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떠나면서 주고 간 재산으로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이제는 덩그랗게 호불만 좋은 집 한 채만 남았으니. 원 형님도 인물 좋고 재주 있고 글 잘해서 남한 바닥에 소문이 자자한 춘향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시오? 그리고 오늘은 단오 명절이라 고우란이 번잡할 것이니 단속을 각별히 잘하라. 예, 분부대로 하오리다. 모두 물러들가고 동원이 소란치 않도록 하라. 예.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니야. 아버님, 오늘은 단오 명절이라 광활로 구경을 나갈까 합니다. 양반의 자식이 번잡한 명절에 어딜 함부로 나다니단 말이냐. 어서 들어가 글이나 읽어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뭐라고 하시더냐? 다 틀렸어요. 양반의 자식이라고 바깥 구경 못한다는 말은 듣질 못했는데. 얘야, 그게 너희 어르신 내 성품이란다. 세상 물정도 좀 알아야지. 글 공부만 했어요, 어디. 어서 옷 갈아입어라. 저녁에 아버지가 찾으시기 전에 인차 돌아와야 한다. 예. 춘향아. 오늘이 단오 명절이라 남은 거리 사람들이 다 떨쳐 나올 텐데 부디 흉재 피지 않게 행실범절에 조심해라. 네. 일으켜라 질비켜! 사포자재 도련님 행차시다!
들비켜라, 들비켜. 아유. 들비켜라, 들비켜. 예, 반대. 와봐. 시름 구경 좀 하고 가자. 아니, 관가 도련님이 어딜 함부로 자빈들 틈에 끼어든단 말이오. 사돈님께 종아리 맞으려고. 이놈, 단원놀이에 나와서 시름 구경도 못한단 말이냐? 아가씨, 그러시다가 물에 빠지시겠어요? 장단아, 네. 어서 그네 들어가자. 네. 자빈들은 자리를 비켜라. 춘향이구나, 단원놀이 나왔냐? 야, 향단이도 이쁘게 차렸는데? 버릇 없이 누구한테 해랄 하는 거야? 사는 손을 줬고 가까운 숲은 오라 하네. 내 어이 이날까지 이런 추능 몰랐던가. 봄바람 너 장하여라 한번 건뜻 불더니 굳게 닫긴 성문 열고 내 가슴도 열어줬네. 아, 그 책방 안에서도 시가 줄줄 나오던 도련님 입에서 오늘은 정말 시가 거미줄 풀려나오듯 하게 되었습니다. 자, 도련님 술상 대령하여 싸우니 어서 와 앉으시. 저기 저 하늘에 울긋불긋 오락가락하는 저게 뭐냐?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놈, 눈도 양반 눈 상놈 눈이 다르단 말이냐? 저 하늘에 선녀처럼 홀홀 나르는 저건 말이다. 참, 도련님도 아, 그네 뛰는 처녀를 보고 선녀라니 여기가 뭐 금강산 팔담인 줄 아시오? 저 처녀가 누구냔 말이다. 예, 저건 아까 여기서 만나셨던 춘향인 줄로 알아요. 춘향? 예. 봄의 향기라. 예, 우리 고을에서 이름을 날리던 월매라는 그전 기생의 무남동녀의 딸이죠. 춘향인 비록 기생의 딸이지만 어릴 때부터 글공부 그림공부는 물론 가야금 검은고의 여자의 예절을 낱낱이 배워 그 재주와 예의범절을 따를 사람이 없을 뿐더러 인물 또한 천하의 일색이라 우리 남원 48면에 그 소문이 자자한 처녀지요. 예. 너희 고을에 이 광활로만 자랑인가 했더니 그런 자랑이 또 있었구나. 예.
너희들은 술상을 물려들고 먼저 들어들 가거라. 예, 방자야. 예. 예. 춘향을 이리로 좀 불러올 수 없느냐? 아니,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이러시오? 아예 그런 말씀 마시오. 방자야, 내 마음을 너밖에 누가 알아주겠느냐? 춘향은 문장과 예절이 뛰어난 처녀라니 내 체면 깎일 리 없다. 어서 가서 불러오너라. 아, 춘향으로 말하면 도도하게 짝이 없어. 우리 남원 고을에서 한다 하는 양반들이 그 인물을 탐내어 한번 만나보려고 무수히 애를 썼으나 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앉았으니 도리님도 이 좋은 명절에 괜히 봉변당하지 말고 마음을 진정하시오. 입심을 부리지 말고 어서 가봐라. 아, 글쎄가 안 된대도요. 이놈! 예. 선뜻 가지 못할까? 예. 아하씨, 왜 이쪽으로 가요? 광활루에 관가 도련님이 계시는데 이리 돌아가자. 예, 춘향아! 예, 춘향! 사또댁 도련님이 널 잠깐 부르시니 어서 발길을 돌려라. 자, 아, 도련님이 기다리신다. 어서 가자. 방자야, 말을 삼가해라. 예들을 아시는 사또댁 도련님이 여염집 처녀들로 오라가라 하실 리만 무한데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이냐? 양반이 부르면 순순히 복종할 것이지 당돌하게 무슨 말 됐구냐? 아니, 누구 보고 함부로 큰 소리야? 예, 춘향아, 우리 도련님으로 말하면 너도 아까 보다시피 인물 중에도 인물이요, 시련을 보면 날아가던 새들도 깃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문장가이시다. 네 문장과 인물이 남원에서 으뜸이란 소문을 들으시고 잠시 만나 글이나 한수 같이 지어보자고 부르시니 택가락 부리지 말고 어서 가자. 방자야, 도련님께 못 간다고 여쭈라. 무엇이? 도련님께 여쭈라. 춘향, 춘향이라니 무슨 향기로 여겼던가. 안방 깊은 곳에 매화꽃 향기로다. 봄바람 건뜻 부은다. 꽃향기 함부로 흩날리랴. 향단아? 예. 예, 춘향! 향단아! 아, 저 애가? 함부로 흩날리랴. 무슨 향기로 여겼더냐? 매화꽃 향기로다. 아, 내가 도리에 어긋나는 청을 하였구나. 과시 문장과 예절이 뛰어난 처녀라다. 예? 그 도련님이 봄바람에 잔뜩 취했던 모양이구나. 이건 바깥마당에 갖다 심어라. 네. 이럽어요. 어서 송편을 빚자. 네. 마님은 깨송편을 제일 좋아하세요. 깨송편도 좋아하시고 녹두 지짐도 좋아하신단다. 그럼 지짐도 지지고 청포도 만들자요. 그래. 어머니는 늘 홀몸으로 쓸쓸하게 지내시는데 오늘은 음식이라도 잘 차려서 기쁘게 해드리자. 네.
그 편지 한 장 쓰는데 밤을 새시려. 예, 방자야. 예. 자, 어서 갔다 오거라. 이놈을 부려먹다 못해. 이젠 별의별 심부름을 다 시키는군요. 춘향이의 글을 못 받아왔다간 문 안에 들어서질 못할 테니 그리 알아라. 예. 오늘은 광활루서 봄향기에 취했으니 잠도 절로 꿈도 절로 단잠 잘 줄 알았건만 저 달이 기울도록 어이하여 잠 못 드나. 그대의 이름 춘향이라 내가 맡은 봄향기도 모조리 안고 가서 이 밤을 못 자는 듯. 원컨대 한 줄 시에라도 돌려주면 내 잠을 들. 잠 못 드는 그 사연이 어이하여 내 탓이랴. 이 밤엔 가야금도 잠 못 들어 설레이노니 아마도 봄바람이 얄궂은 듯 하여라. 도련님, 눈치를 보니 글씨름에 또 지신 모양이군요. 잠 못 드는 그 사연이 어이하여 내 탓이랴. 이 밤엔 가야금도 잠 못 들어 설레이노니 아마도 봄바람이 얄궂은 듯하여. 왜 여태 자지들 않고 있냐? 어머니, 왜 주무시지 않고? 하도 이상한 꿈에 놀라 잠을 깼더니 어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이 마님께서는 꿈도 잘 것이요. 아, 글쎄. 뭐냐? 저게 바로 춘향이 방이요. 어서 가서 찾아온 사연 말씀하시오.
네가 먼저 주인을 찾아라. 원 도련님도. 저기요. 걔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아닌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왔으니 도적이 불명하구나. 향나라, 가서 부지 깨내오너라. 이게 뭐야? 아니, 너 이 녀석 방자 나영세구나. 아니, 아무리 늙었기로서니 눈이 그렇게도 어둡단 말이여. 이 녀석,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무슨 큰 소리냐? 아, 저 녀석은 또 누구냐? 말을 삼가시오. 사또댁 도련님 행차시오. 뭐? 도련님이? 아유, 예, 향단아! 내 저고리 좀 가져놔라. 준양아, 옷 좀 갈아입어라. 도련님! 인젠 괜찮으니 이리 나오시오. 내가 너무 했지. 이런 실수가 있나? 아이고, 도련님. 아, 이 늙은 게 눈이 어두워 자세히 보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했으니 너요 마시오이다. 이런 땐 그런 말도 무방하니 염려 마오. 아이고, 원, 이렇게 쉽게 풀어지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심하게 할걸. 도련님이 내 집에 오시기 천만 뜻밖에 오이다. 누추하오나 좀 올라가시오이다. 예, 자, 어서. 향나나. 네. 그 뭐, 뱅뱅한 게 없겠구나. 화채나 수정가라도 좀 차려내오너라. 네. 아주머니, 아, 도련님이 춘향을 만나러 오셨는데 왜 방 안에 가둬놓고 있어? 녀석도. 아가, 도련님이 오셨는데 인사여쭈어라. 어서. 도련님, 안녕하시오이까? 안녕하. 사또댁 도련님이 무슨 일로 이렇게 누추한 내 집을 찾아주셨는지 궁금하기 굳이없나이다. 춘향이의 문장과 재주가 남원에서 어떤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만나 문장이 얘기를 해보고저 이렇게 염치없이 뛰어들었으니 탓하지 마오. 언 무슨 말씀을. 저 천한 곳에 지나친 소문을 거지 들으시고 이런 누추한 데를 찾아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어이다. 춘향아, 도련님이 찾아오신 연유를 너도 들었으니 내가 그린 그림도 보여드리고 가야금도 한 곡 들려드려라. 어서. 언네도. 미숙한 솜씨 탓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오이다. 내 덕분에 이 집 운수가 대통할 테니 이제 두고 봐라. 아니, 도련님한테 들을 상인데. 옌? 도련님만 먹겠니? 아이, 버릇없이. 참.
예, 너무 쌀쌀하게 그러지 마라. 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 광한루 봄빛 속에 오작교 걸렸거나 오작교 걸렸으면 견우 진녀 왜 없으리? 견우는 나련이와 진녀는 누구일꼬? 아가, 우리 집에 하늘의 견우님을 모셨으니 자랑이 이만저만 아니구나. 아, 그런데 은하수에 올라가서 직녀를 모셔다 드려야겠는데 이거 큰 걱정이 생겼구나. 네가 직녀 대신 가야금이라도 한 곡 타서 대답을 올려라. 어서. 아이고, 이거 원 베란간에 오셔서 주안상도 못 차리고 인사가 안 됐구나. 삼간 그늘 밑에 춘향 같은 가인이 있으리라고는. 춘향이 양반집 딸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제발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양반집 자제라는 건 꽃본나비처럼 한 번 머물렀다 날아가면 그만이란다. 내 말을 알겠냐? 네. 세상에 양반 상놈은 왜 생겨서 우리 신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예, 방자야. 예. 방자야, 예.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동원에 불이 꺼졌나? 어서 나가봐라. 지금 불 꺼진 지가 옛날이고 사또님 코고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럼 됐다. 어서 가자. 예? 아니, 그래. 정말 들이대보시겠단 말이오? 잔소리 말고 어서 차비나 해라. 저것을 내 방에 갖다 걸어야 격에 맞겠는데. 당치 않은 말씀을. 아, 도련님의 그를 자랑으로 간직하겠다고 예하가 온근 사흘 품을 들여 족자를 꾸몄소이다. 도련님이 청하시면 이 집 대들보라도 헐어드리겠지만
저것만은 못 가져가십니다. 아주머니, 도련님이 오늘은 평생 소원이 있어서 큰 맘 먹고 오셨으니 어서 소원을 풀어드리시오. 무슨 소원이오이까? 내 힘으로 될 일이면야 도련님 소원이야 뭐 풀어드리니까 어서 말씀하시오이다. 서슴없이 말하자면 춘향을 달라러 왔어. 도련님도 아 내가 춘향을 어디다 감춰놨소이까? 여기 있는 춘향을 누구더러 달라시오? 내 천만 번 생각 끝에 늙은이의 말을 들으러 왔으니 춘향과 백년 가약을 허락해 주오. 말씀은 감사하오나 당치 않은 일이옵니다. 당치 않다니? 사또댁 도련님이 양반의 도리를 어기고 천한 내 딸과의 인연을 맺다니. 사또님과 마님께서 아르시면 천길 만길 뛰실 테니 어찌 당하느리라 하오리까? 그것은 내일이라 내가 알아서 말없이 할 터이니 그런 걱정 말고 허락해 주오. 도련님은 청춘이라 지금은 봄나비 꽃 본 듯이 내 딸을 탐내어 그런 말씀하시지만 세상 소문 어지럽고 부모님 성화 못 이겨서 미구에 내 딸을 버리시면 짝이른 기러기 신세가 될 터이니 그 안이 딱한 일이오이까? 그런 말씀 말하시고 그저 노시다 가시오이다. 아, 아주머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선뜻 대답하시오. 이 도련님처럼 점잖하고 인물 좋고 글 잘하는 대장부를 제껴놓고 조선팔도 어딜 가서 이런 사위감을 찾겠소? 대장부 큰뜻 품고 나온 길을 어찌 하늘 남기고 돌아가겠소? 글쎄, 도련님도 딱하시오. 평생에 한 번 있는 인간 대사를 어찌 앉은 자리에서 대답을 하라 조르시오? 내 평생 저것 하나를 열 손에 떠받들어 금옥같이 키운 것이라. 내 늙은이 못지않게 춘향을 사랑으로 떠받을 테니 뒷일은 걱정 말고 어서 허락해줘. 땅이 변하여 바다가 되고 바다가 말라 땅이 되어도 내 마음 변찮을 테니 허락하오. 이 일을 어찌면 좋을까? 하지만 그럴 순 없다. 내 어찌 늙은이 앞에서 빈말을 하겠소? 날 믿어주오. 양반 상놈의 차별 하늘과 땅 사이라 혼인도 못하는 세사인데 도련님을 믿었다가 춘향이 마저 예미 신세가 되고 말 테니 그렇게는 할 수 없소이다. 못하겠소이다. 성참판은 그랬어도 난 절대로 안 그럴 테니. 예 아버지도 도련님 못지않게 그랬소이다. 그러나 양반의 법을 어길 수 없어서 우리 모녀 신세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이다. 방자야. 예. 그래 이 거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단 말이냐? 도련님의 권세가 아무리 도도해도 춘향이만은 안 될 거요. 예, 좀 쉬어가자. 골치 아파 못 가겠다. 근데 양반 쌍놈의 차별은 왜 생겼나요? 그거야 세상이 생기면서부터 하늘이 낸 거지. 춘향이 양반이라면 얼마나 좋겠니? 그보다 양반이 쌍놈이 되면 뭐쓰? 이놈, 양반이 없으면 나란 누가 다스리고 너 같은 쌍놈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아 그렇지만 쌍놈이 있길래... 아니 이놈이 네 앞에서 감히 벌기를 맞고 싶으냐? 참 도련님도 아 쌍놈을 그렇게 천대하면서 쌍놈인 춘향이한테는 왜 그렇게 홀딱해가지고 그러지요? 제길 인젠 뭐가 뭔지 나도 모르겠다. 가자.
네가 딴짓을 하고 다니는 게 분명하다. 바른대로 말해라. 바른대로 말하지 못할까? 공부밖에 모르는 애가 무슨 딴짓을 한다고 야단이시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방구석에 들어박혀서 뭘 한다고 참견이오, 참견. 아버님, 과정하세요. 광활루의 달밤, 하도 수려하고 절묘해서 문장에 옮겨볼까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러시면 주눅이 들어 어찌 그를 짓겠습니까? 오늘부터 바깥 출입은 못할 테니 그리할라. 예, 몽룡아. 너 아버님께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 광활로에는 딴 데 다니지 않았지? 응? 거짓말이 아니지? 어머니도 이젠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시는구만요. 너 이놈, 쏙 물러가지 못할까? 예, 사또님께서 도련님 방을 지키라 하시옵기에 파수를 나왔소이다. 이놈, 내가 무슨 죄인이란 말이냐? 그건 사또님께서 아시고 소인은 모르옵니다. 듣기 싫다. 쏙 물러가거라. 관갓들이 들썩했겠구나. 그래 도련님은 마음을 진정하고 공부를 하시더냐? 말 마시오. 춘향을 달라러 왔다 퇴박을 맞고 애가 탈 지경인데. 아니 그럼 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사또님 영으로 도련님은 책방 앞에 파수를 서서 조롱 안에 든 새처럼 어도가도 못하고 20쪽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뭐 파수를 세워? 야 이놈, 남은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인데 무슨 잠을 그리지 않느냐? 도련님 속다는 걸 절대로 어찌하라고. 그래, 무슨 수가 없겠느냐? 참 도련님도 퇴짜를 맞은 신세 무슨 염치로 그 집에 또 가겠단 말이야. 100번 퇴박을 맞아도 가고 싶은 생각 더욱 간절하구나. 도련님, 정말 그렇게 가고 싶으시오? 그럼 제가 좋은 술 대드릴 테니 다녀오시오. 아니, 좋은 술이 뭐냐? 왜 벌써 불이 꺼졌느냐? 희한하다.
애부인 마님, 방금 잠이 들었나 보이다. 진작 밤참을 내올 걸 그랬구나. 어서 들어가자. 마님, 편안히 주무십시오. 오냐.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도 책 보지 않니? 난 다 알아요. 아이 참. 아이, 영세! 영세! 향나나. 이거 뭐니나? 아니, 저, 도련님. 마님 계시냐? 네. 아, 저, 아가씨, 도련님이 오셨어요? 뭐. 아가씨. 아가씨. 도련님이 글쎄, 방자 옷을 입고 오셨어요. 도련님이 상놈의 옷을 입고 오시다니. 어서 올라오시오이다. 내가 보고 싶어 이 모양을 하고 찾아왔어. 주냐? 도련님, 다시는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지 마시오이다. 그대가 있는 곳이라면 만경창파도 한 걸음에 뛰어넘겠어. 주냐? 아니, 도련님이... 도련님이 이게 웬일이시오? 안녕하오. 이래도 내 마음 못 알아주겠소. 어서 백년가약을 허락하오. 도련님도 아니 늙은 것을 호랑이 몰듯 하시는구려. 아주머니, 도련님 피 마르겠소. 어서 대답하시오. 춘향아, 이리 나오너라. 어서. 아가, 도련님 말씀 너도 들었으니 내 뜻을 말해봐라. 도련님이 이다지 간절히 청하시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말씀드려라. 어서. 아니, 아니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이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으시오? 아니 이런 일에야 아무 말이 없으면 응당 좋다는 게 분명한데 뭘 자꾸 따지고 개고하시오. 녀석도. 도련님 소원이 정 그러시다면 남과 같이 떳떳이 성내는 모치를 망정
백년가약 표적으로 글이나 한 줄 남겨주오이다. 예, 향가나. 아이, 깜짝이야. 놀라긴. 자, 만화님 분부이시다. 금노주 한양분 두둑허니 걸러서 이 방자 앞에 대령해라. 뭐 금노주? 아, 어서. 금노주는 안 돼. 아, 지금 부영당에선 깨가 쏟아지는데 금노주가 대수냐? 글쎄, 안 돼. 좋아, 그럼 아무거나 내라. 아가, 이건 도련님과 인연 맺은 표적이니 네가 잘 간수해라. 아니, 얘가 주안상을 차리는데 밤을 새우려나? 대장부 한번 다진 굳은 맹세야. 금강산 높은 봉이 병지된들 변함이 있을 선가. 내 과거의 급제한들 이 밤같이 기쁘지는 못하리라. 어린들 그대의 두는 당할 써냐. 천송이꽃 피었다 한들 그대의 웃음 비길 써냐. 볼수록 고운 것은 님뿐인가 하노라. 세상 천지 다 준대도 그 속에 님 없으면 고대광실 소용없고 천만보와 내 시르니 세상에 제일 귀중한 것은 님뿐인가 하노라. 네 마음으로 보자 사랑이 어떻느냐. 둥글드냐 모나드냐 길드냐 짧으냐. 하글이 긴 줄은 모르되 우리 사랑 깊고 깊어 끝간디를 모를리라. 你。
안양에서 급한 소식이 왔으면 필시 사또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구나. 글쎄요. 예, 향단아. 어서 산문께 나가서 알아봐라. 네. 군관은 조정의 영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간다. 모두 물러들가서 각기 길 떠날 차비들을 어김없이 하라. 예. 아버님 얼마나 반가우십니까? 오냐, 나는 뒷일을 처리하고 사흘 후에 떠날 테니 너는 어머님 행차 따라서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해라. 왜 그러고 앉았느냐? 아버님, 뒷일은 제가 처리하겠사오니 아버님이 먼저 떠나시는 게 어떠하오니까.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 대꾸냐? 뭐지? 조심히 다루게. 예. 백년가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응? 내가 여태 이혜미를 속였단 말이냐? 멍령아, 내가 무슨 일 저질렀니? 응? 어머니, 백년 가약을 맺은 춘향을 버리고는 못 가겠으니 어머님 행차와 같이 가게 해주세요. 백년 가약은 고사하고 천년 가약을 맺어서도 안 된다. 어머니! 이 일을 위해서 알았다간 아버지까지 벼슬 자리 떨어지고 우리 집은 알거지가 된다. 기생의 딸을 끌고 가다 입 다물고 어서 떠날 차비나 해라. 죽어도 춘향을 떼어놓고는 못 가겠으니 처분대로 하세요. 무엇이라고? 몽룡아, 몽룡아! 예, 돌치가. 어서 도련님 짐부터 꾸려라. 예. 아가씨가 도련님 따라 한양으로 가시면 난 어떡해요? 어떡하긴, 너도 같이 가야지. 아이, 그럼 나도 한양 구경하겠네. 도련님이 오셔요? 그래. 도련님 오셨어이까? 아이, 도련님 얼마나 기쁘시오이까? 사또께서 한양으로 올라가시게 되셨다는데 왜 이러시오, 도련님? 내가 내일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쩌? 아이 참, 도련님도 그럼 남원에서 한평생 사실 줄 아셨소이까? 저도 한양 구경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대와 같이 간다면 무슨 걱정이겠소? 아버님한테는 말도 못하고 어머님께 전랐더니 춘향은 못 데려간다 하니 이 일을 어쩌?
도련님, 금강산 높은 봉이 평지되고 바다 말라 땅이 되어도 이별 말자 하신 말씀 어찌 벌써 해주시고 그런 말씀하시나이까? 아니오이다, 아니오이다. 양반 못되고 천한대 태어난 이 진세 아니오이다. 준영, 무엇이 어찌고 어째? 여보, 도련님, 그래 이러자고 아닌 밤중에 내 집에 뛰어들어 춘향을 달라고 졸랐어? 응? 장모. 여보시오, 양반의 법이 아무리 무서워도 내 딸을 버리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하더니 이제 와서는 양반의 체면이 깨길까 봐 내 딸을 버리고 간단 말이오? 어? 아이고, 내가 양반을 섬기다가 이 신세가 되고도 재심을 못했으니 싸질 싸. 준영, 이 자리에서 쏙 죽어라. 너 죽은 시체라도 이 양반이 얻고 가게 쏙 죽어라. 어머니, 어머니. 아이, 여보, 양반 댁 도련님, 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딸이 생리별하고 빈방에 홀로 앉아 늙는 거를 나는 차마 못 보겠으니 우리 모녀 살리려면 데려가고 죽이려면 두고 가오. 양반 상념에 백년가약 부당한 줄 모른 바 아니지만 이리 될 줄 몰랐구나. 아이고, 도련님, 양반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찢는단 말이오.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장모, 내 한양 가서 과거 급제하면 다시 올 것이니 염려 말고 기다려. 아이고, 하늘이 무너져도 내 마음 변치 않을 테니 날 믿고 기다려줘. 듣기 싫소. 과거 급제하면 도련님이 양반의 탈을 벗고 내 딸 춘향이가 상놈의 신세를 면하겠소. 아이고,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날까 잔병치레 밤을 새며 열손에 떠받들어 키웠더니 이 일이 웬일이냐.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가 이러시면 도련님 가슴 얼마나 아프시겠소. 너무 이러지 마오. 향단아,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거라. 아이고, 도련님, 늙으신 어머님 말씀 너여 마오이다. 도련님. 아이고. 준향아, 가면서 안 온다는 님 없고 오마하고 오는 님 없느니라. 인제 놓치면 영리별이니 잘 알아서 해라. 아이고, 분하고 원통해라. 춘한 신세 원수로구나. 도련님, 야단 나소. 지금 사또님께서 도련님이 길 떠날 자비를 안 하고 어딜 갔는가 하고 막 불변하게 내렸소. 어서 가십시다. 도련님, 좀 있으면 재촉살이 나올 테니 인사 체크하고 어서 오시오. 내 오이 몰랐던가 이럴 줄을 몰라.
도련님, 한양천리 먼먼 길에 병나실까 염려오니 제 생각 마시고 부디 편안히 가시옵니다. 춘향, 내가 간들 아주가며 아주간들 그대로 찌이지리요. 대장부의 밝은 마음 이 거울과 같을진데 내 마음 어찌 변하리요. 이 거울을 나인 듯 간직하고 나올 때를 기다리오. 도련님, 과거에 급제하면 부모님의 성화도 면할 테니 내 맹세를 잊지 말고 늙으신 어머님 위로하여 그날을 기다려줘. 기다리겠나이다. 기다리겠나이다. 세상 풍파 아무리 사나우다 그날을 기다리겠사오니 금옥같이 귀중한 몸 소중히 보살피시고 공부에 전심하여 큰 뜻을 이루시기 바라나이다. 춘향, 고맙소. 도련님과 맺은 인연 옷과 같이 정결하고 이 고리와 같이 끝간 데가 없사오니 제 마음인 듯 간직하고 잊지 말기 바라나이다. 춘향. 가셨구나. 정녕 가셨구나.